여느 때와 다름없이 활기찬 아침. 밤새 에너지 충전한 휘핏 가족에겐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요? 자, 간다. 갔다 올게. 잘 보고 있어. 갔다 온다. 놀고 있어. 민수 씨가 일을 하러 집을 나서자 아쉬운 마음에 다들 대문 밖으로 향합니다. 갔다 올게. 아이고. 이렇게들 애교를 부리는데 민수 씨 발길이 떨어지겠어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서둘러 출발하는 민수 씨. 집에 남겨진 녀석들의 하루 어떨지 함께 볼까요? 마당에서 노는가 싶더니 갑자기 우르르 집안으로 향하는 녀석들. 주춤하는 것도 잠시 뜁니다. 막내 바실이 본격적으로 행동을 개시하는데요. 바실이가 호기롭게 간식방을 뚫는 사이 다른 녀석들은 침대에서 망을 봅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요. 주도 면밀한 주디스는 카메라부터 가리고 간식방에 침투한 바시리는 최애 간식을 물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1분도 채 안 돼 미션 클리어. 온 가족이 손발 맞춰 손에 넣은 이 간식 얼마나 맛있게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깨끗하게 먹어 치우고 뒷처리까지 완벽하게. 어머, 어디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아무것도 몰라. 이런 표정이었는데 민수 씨가 왔어요. 천연덕스럽게 마중 나가는 녀석들. 누구야? 아이고, 누구야? 코? 아이고, 누구야? 야, 들어와. 괜히 평소보다 더 반갑게 민수 씨를 맞이하는데요. 잘 놀았어? 그래. 과연 바시리의 범행은 완전 범죄로 끝날 수 있을까요? 모두가 긴장하고 있는 이때. 이거 누가 간식 누가 물고 나왔어 이것도? 이거 어떻게 나왔어? 숨겨놓은 간식 봉지가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주동자. 공범들은 모르쇠. 먹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많이 먹으면 이제 설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걱정돼서 그랬죠. 바시라, 많이 안 혼나서 다행이다. 애들이 항상 엄청나게 반겨주거든요. 아주 막 스타도 뭐 그렇게 반기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제가 최고의 스타니까. 그리고 또 항상 얘네는 이제 우울하거나 뭐 그런 게 없더라고요. 항상 보면 밝아요. 늦은 오후. 종이컵으로 뭐 하시려는 거죠? 애들 노조크 해주려고요. 냄새 맡고 지내. 좀 머리 좀 쓰고 그래서 스트레스 좀 풀고 그러라고요. 여기다 간식 넣어가지고 지네들이 알아서 꺼내 먹게 만들려 할 거예요. 휘핏이 워낙 에너지가 넘쳐서 잠자기 직전까지 놀아야 직성이 풀린대요. 고민 끝에 생각해낸 게 종이컵 노즈워크, 이 후각 활동인데요. 벌써부터 간식 냄새가 솔솔 코끝을 자극하죠. 기다려. 앉아. 앉아. 앉아, 피나. 어떻게 돼? 앉아. 간절한 눈빛 보이시나요? 와. 자, 민수 씨 손끝만 보고 있는데요. 자, 하나, 둘. 자, 누가 먼저 잡나? 먼저 잡는 개가 임자. 야, 이 녀석들 집중력이 대단하네요. 종이컵 누르고 길쭉한 주둥이로 간식을 막 꺼내 먹는데요. 종이컵을 물고 어디론가 막 뛰어가는 녀석. 맞달 주디스입니다.
주디스는 종이컵 하나를 물면 누구한테 뺏길 새라 꼭 침대로 와서 혼자 먹는다고 해요. 야무지게 간식을 꺼내서 먹고 나면 어우 맛있어 맛있어. 빈 종이컵 다 확인하고 다시 가지러 가길 반복하죠. 자, 여기서 먹는데 지금 뛰어놀고 간식 먹고 후각 훈련하고 이건 진짜 일석삼조네요. 간식도 잘 먹고 그냥 오늘 잠 잘 자겠네. 잘 놀아가지고 응? 아빠는 청소거리만 늘고 응? 이게 알아. 거실은 초토화됐지만 민수 씨 뿌듯하죠? 화창한 그날 오후. 짜잔. 아이고 왔다. 온 가족 어디에 온 거죠? 여기는 초등학교 운동장이네요. 잔디밭이라면 너무나 행복해하는 이 녀석들에겐 정말 최고의 놀이터 아닌가요? 다시! 아! 경주견 핏줄의 질주 본능. 뛰어. 넘치는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합니다.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데 녀석들은 얼마나 신이 날까요? 자, 간다. 야, 어디서? 요즘 민수 씨의 삶도 한층 밝아졌습니다. 활발하고 순수한 휘핏들과 함께한 덕분이죠. 저의 그 힘의 근본 아니면 원동력, 너무너무 힘들 때 얘네 딱 보면은 얘네들 위해서라도 좀 힘내서 한번 더 으쌰으쌰 해보자. 힘내자. 그러면 또 힘이 나요. 애들하고 행복하고 사는 일밖에 안 남죠. 민수 씨와 휘핏 육총사의 달달한 해방일지. 다음 페이지도 기대할게요.